이거는 우리 value with underbar 혹은 underscore라고 하는 겁니다. underscore는 다른 언어랑 용법이 같습니다. 내가 다시 쓰지 않을 variable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 이 variable이니까 여기 underbar에는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캐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variable을 내가 다음에 쓰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값을 버리고 얘만 남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밑에는 variables bind once라고 되어 있죠. variable은 단 한 번만 bind 될 수가 있다. 동시에 per match, match마다. per match에 이 뒤에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면 말이 안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AA가 있죠. A는 A라고 하는 심벌에 1이라고 하는 밸류가 바인드 된 거예요.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value, 왼쪽은 identifier 혹은 name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A는 1과 바인드 되었고, 그리고 같은 말입니다. A는 1이 바인드 되어 있다. 같은 말이니까 동어 반복이죠.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B는 1에 바인드가 되었고, 또 당시 동시에 B는 2에 바인드가 됐잖아요. 그죠? 동시에 두 개의 값에 바인드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동시에. 이거는 물리학적 법칙이죠. 어떤 사물은 동시에 두 개의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의 값은, 어느 하나의 이름은, 어느 하나의 variable, 어느 하나의 identifier 혹은 name은 동시에 두 개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떤지 볼까요? A는 1, 1입니다. 그리고 1, 2, 3은 1, 2, 3인데 A는 1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동시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르죠. 이거는 이전이고 옛날이 이전이고 이거는 현재입니다. 그죠? 따라서 A는 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사라져버리고 A는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핀 오퍼레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핀 오퍼레이트는 뭐냐니까 핀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정하느냐니까 A는 1, 됐죠? A는 2, 됐죠? 이전에 있던 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얘만 남아있는 거예요. 얘는 남아있는데 A에다가 핀을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핀을 고정시킨 거는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A는 2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2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핀 오퍼레이터입니다. 이해되시죠?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A는 1입니다. A는 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로. 그런데 1이라고 하니까 동어 반복이죠. 같은 말이죠. 오케이. 같은 말입니다. A는 1이다. 여기도 A는 1이다. 그죠? 같은 말이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다시 A의 다른 값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핀을 빼고 A는 2 하면은 이전에 있던 A는 사라지고 새로운 A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A는 2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핀에다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당하면 되나요? A는 2로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1가 됩니다. 자, 패턴 매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엑서사이즈가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는 Which of the following will match? 아래 중에서 매칭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A는 variable A는 value 2에 바인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래 중에서 매칭되는 건 어떤 것인가요? 이 말이에요. A는 2에 바인드되어 있다고 할 때 이거 매칭되나요? 되나요? 되나요? 밑에 있는 것들 쭉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얘는 매칭이 될까요? A가 동시에 1이면서 동시에 3이 될 수는 없죠? No. 얘는 A는 동시에 1이면서 2가 될 수는 없죠? No. 얘는 동시에 1이면서 동시에 2일 수는 있죠? OK. 얘만 매칭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엑서사이즈도 볼까요? 다음에서 variable a is bound to value 2. value 2에 바인드 돼 있습니다. 얘는 2에 바인드가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매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는 뭐 바인딩 되어 있든 안 되든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a가 동시에 1과 3이 될 순 없죠. 마찬가지 동시에 1과 2일 순 없죠. a는 1, 얘는 되죠. 그러면은 앞에 있던 2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A는 1에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가 될 수는 없죠. No. 그죠? A는 고정되어 있죠. 1에. 그러니까 Yes. 맞는 말이죠. 동어 반복입니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주피트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나는 주피트입니다. 되죠? 그죠? 나는 주피트이면서 주피트입니다. 역시 된단 말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A는 지금 현재 1에 고정되어 있는, 얘가 안 된다고 했을 A는 1이죠. 1이고, 잊어먹었다. 자, A는 1에 1입니다. A는 2로 고정되어 있는 데서 2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니까 될 수 없죠. 고정되어 있죠. 현재 A는 뭐로 되어 있나요? 1로 되어 있는 겁니다. 2-A 하면은 얘는 뭐가 되죠? 1이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의미죠. 그죠? 얘가 되면은 얘도 되는 거고, 얘는 얘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